무엇이 중요하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무엇에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유전자에게는. 예, 네, 다 잊어버렸네. 그럼요, 여러분. 이게요, 강의 들을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안 됩니다. 자, 분위기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응? 이 뭐예요? 비우. 이렇게 써놓고, 주로 안개, 분. 그 다음, 위는 어떻게 될까요? 분이 뭐예요?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는 무슨 뜻이에요? 울타리, 둘레, 어떤 범위. 예. 자, 기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 힘입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는 있어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자, 분, 위, 기. 네. 여기 안개처럼 어떤 범위 안에, 어떤 둘레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다, 이 뜻입니다. 결국, 유전자는 이 강당이라는 이 뉴 스타트 센터라는 이 둘레 안에 있는 뭐처럼 있는 안개처럼 존재하는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말을 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예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생명 유지 프로그램. 세포를 우리가 세포 한 개 한 개를 컴퓨터로 본다면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생명 프로그램.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이 낫게 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 위장세포라는 그 둘레,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음식을 뭐 해주는? 소화시켜주는 프로그램. 뇌세포라는 그 범위 안에 깔려있는 그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행복 프로그램,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무슨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린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 세포라는 범위 안에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 에너지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과연 활성화된 상태에 있느냐,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느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아시겠죠? 켜지기 위해서 또는 꺼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절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그 세포라는 범위 안에 그 둘레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질이 되면 그것을 질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질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치유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유전자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세포라는 분위기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힘이라 그래요. 힘. 그래,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친구 보고 뭐라 그래요? 힘내. 왜 힘내라 그래요? 힘이 필요하니까. 뭐에 필요해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힘이 필요. 자, 그래서 힘내라고 말만 해봐야 힘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힘이 없어.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 친구는 지금 힘이 필요해. 예. 그래서 내가 친구로서 힘내 그래요. 그럼 힘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힘이 나요? 여기 꺼져 있는 전기한테, 전구한테 뭐라 그래요? 켜줘. 그런다고 해서 켜줘요? 안 켜줘. 켜지게 하려면 켜줘.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올려줘야 돼. 뭔가를 내가 해줘야 돼. 어떤 걸 해줘야 돼요? 이 전기가 전구가 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내가 해줘야 돼. 그것은 결국 스위치를 켜서 뭐가 와야 돼? 전기라는 에너지가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친구 보고 힘내. 그러면 여러분이 힘내라고 말만 해봐야 소용없고 그 힘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를 힘내라고 말만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 힘내. 힘 안 나는데 어떡해? 에? 밥을 사줘야 돼. 그것도 맛없는 건 안 돼. 그렇죠. 그렇지. 야, 밥 사줄게. 가자. 그 어디 어디 가면 아주 맛있는 돈가스가 있대. 그래서 가서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가볼까 할 때부터 힘 받아 안 받아요? 받아. 그러면 그 힘 받는다는 게 뭐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 받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기의 본질, 이 힘의 본질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사랑이다. 자,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발견해가지고, 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상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렇게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또는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적 상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병이 왜 생겼는지도 설명해 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한 것이 원인 치료는 해주지 못하고 결국 원인 치료가 아닌 수박 겉핥기식에 무슨 치료만 해주고 온 겁니까? 증세 치료죠. 네, 증세 치료. 암이 있다. 덩어리가 있네. 없던 게 있네. 그럼 이거 떼내야 되겠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못 떼내면? 독살시켜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독살시키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암을 독살시키다 보니까, 내 몸 자체를 어떻게 독살시키는 그런 부작용. 그래서 내 면역력도 약화시켜가지고, 암이 재발하고 나면 내가 그 암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져 버린, 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원인을 딱 알아서 제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타임지인데, 이게 맨 언제 거냐 하면, 여기 보면, 2000몇 년? 10년이에요. 2010년 1월 18일자, 꼭 지금부터 10년 전. 전에 타임 잡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표지에다가 유전자가 변하다라는 것을 대서특필해서 때렸어요. 네. 타임 잡지가 이렇게 때렸는데 왜 한국선 조용한지 내 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자, 일반 신문에 왜 이거를 안 때렸는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서 특필입니다. 그렇죠? Why는 뭡니까? 왜? Your DNA. Your는 당신의 DNA는 유전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그 다음에 당신의 destiny는 뭐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is not란 말입니다. isn't는 뭐예요? 아닌가? 아니다는 말이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나 또 일반인들이나 생각하기를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유전자를 내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그 나쁜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뭐예요?
결정한다. 즉,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유전자 상태를 그게 안 바뀌니까 그 운명, 그 유전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유전병이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운명이지 뭐. 응. 왜? 바뀌지 않을 테니까. 보세요. 그러나 이게 과학자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인 겁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이 유전자는 뭐예요? 변하구나. 변한다는 지금 연구 발표가 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말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the new science. New science는 뭐예요? 새로운 과학이야. 예. 저도 이런 거 의과대학 다닐 때 못 배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10년 전이에요. 예. 10년 전에 이렇게 나타난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Epigenetics. 여기에 Epi, EPI 빼고 이상구 박사는 의과대학 다닐 때 뭐를 배웠냐 하면 Genetics를 배웠습니다. Genetics에 여기에 Tics 빼고 빼면 gene입니다. 이 gene은 영어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tics 이렇게 붙으면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학문이다. 유전자학. 그 유전자학 이상구 박사가 1960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제네틱스였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야. 그런데 최근에 새로 나온 유전자학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에피가 붙어서 나와. 예. 네. 에피. 에피.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그 당시에 배운 유전자 의학은 에피제네틱스가 아니고 그냥 제네틱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네틱스하고 에피제네틱스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에피라는 이 세 글자의 뜻은 뭐냐면 에피는 뭐냐면 후라는 뜻입니다. 후, 어떤 다음 전의 것은 지나가고 뭐예요? 후에 다시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에피제네틱스를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자,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배운 옛날 제네틱스는 후성이 아니고 뭐예요? 예. 네.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유전자는 선천적인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지, 일단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부터는 그건 뭐예요? 후천성입니다. 그렇죠? 후천성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학문이 제네틱스였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천만의 말씀,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지금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암에 뭐예요? 안 걸렸어.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암 유전자 있게 없게? 없어. 없어. 특히 유방암. 여러분. 아, 여러분의 할머니 대해서는 유방암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대해만 해도 유방암이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전에 가면 유방암이라나? 응. 자, 그래서 내 조상들은 암 유전자가 있었어? 없고 나도 어떻게 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어떻게 내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데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도 물론 그 유전병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는 건강한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 뭐 천자는 좀 종교성이 있으니까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 그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그런 의학은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과학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가는, 발전해가는 제일 앞장에선 학문이 뭐게? 그게 후성유전자 의학입니다. 이 후성유전자 의학.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지금 앞으로 우리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왜? 모든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후천적으로 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선천적으로는 정상적인 유전자, 내 위장세포에는 위암 유전자가 없었어. 그렇죠? 다 정상이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 나이가 한 5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위장세포가 위암세포가 돼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변한 건 맞아요, 안 변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의 변화는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변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라면 후성 유전자 의학 원칙대로 다시 뭐예요?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야, 이게 놀라운 결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강조를 해야 여러분이 저절로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뭐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예요? 이 기. 그렇죠? 후성 유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 바로 이 힘입니다. 이것이 이 기. 즉 분, 내 몸 안에 내 세포 안에 분위기가 뭐예요? 전환이 된다, 달라지면은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새로운 과학, 후성 유전자 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라는 것은 해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뭐예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했다? Reveal 했다. Reveal이라는 말은 조금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Reveal이라는 말은 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펼쳐서 보여준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 새로운 것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 이때까지 닫혀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리빌했다. 뭐를 리빌했냐? How? How가 뭐예요? How 몰라요? 중학교 안 댕기거든요. How는 어떻게 자 여기 보면 the choices는 뭐야? Choice 선택. 주로 어려운 단어만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How는 제일 쉬운 단어인데. The choices you make.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택한다는 말을 make cho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make는 만든다는 말인데, 그래서 선택을 만든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선택을 하는 것을 선택을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How 어떻게 the choices 이제 이거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 우리가 하는 여러 선택들 choices들이 can은 뭐예요? 할 수 있는가? 여기는 change, 예, 변화할 수 있는가? 예.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들의 유전자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Your gene이 뭐예요?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뭐가? 선택이.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도 여러분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네? 새로운 분위기를 선택했고 새로운 뭐예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나의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분위기, 예. 아니면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뭐가 막혀? 예, 기가. 기가 막혀서 기가 푹 죽은 상태. 생기가 뭐예요? 생기 왕성하면 생기가 넘치면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요. 생기. 그 분위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까지 그 과거에 내 식생활은 아주 나빴어. 운동도 잘 하지도 않고 나쁜 공기 속에서 예?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밖에 뭐요? 없는데 예? 그래서 이 나쁜 환경 속에서 유전자가 나쁘게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다. 아, 절대 용서 못해. 미워 죽겠어. 예.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한 결과 나의 내면의 분위기가 내 세포 속의 분위기가 어떻게 그 힘이 그 생기가 올라가서요 내려갔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예. 여러분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걱정을 모두 부서 그럼 병원서는 그거 무슨 짓이요? 맛이 간 짓이야. 미쳤어. 왜? 병원 분위기는 뭐예요? 이래야 정상적인 분위기야. 그 분위기 안에서는 유전자가 절대로 켜질 수도 없고 꺼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들어가는 약은 뭐가 들어가? 내 유전자 다 끄고 유전자 망가뜨리는 약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치유되기를 바라냐?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자 한 번 두 번 정도 재발을 하고 나서는 또 항암 치료를 또 합시다. 약을 바꿔서 또 해봅시다. 그럴 때 그 다시 치료해 봅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다시 이렇게 약을 바꿔서 치료하면 낫기 때문에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하 이 환자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재발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다시 약을 바꿔서 해봅시다 라고 할 때는 그때 하는 치료로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생각으로 의사는 치료하자 그래요. 아, 지금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병원에서 방치하는 건 뭐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 안 하는 게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는 거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전혀 뭐예요?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
분위기를 바꾸는 치료야. 이거야말로 환경을 바꾸는 치료야. 그렇죠?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을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어야만 나의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킨 분위기에서 해방이 되고 탈출해야만 내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켜질 수 있고 다시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만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켜져야만 나는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치료하면 방치해 버리면 6개월밖에 못 살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치료하면 6개월은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분위기 나쁩니까? 아하, 이 치료는 무슨 목적이구나? 그냥 연장이구나. 연장도 즐겁게 행복하게 연장하는 겁니까? 죽을 맛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고통스럽게. 네. 자. 여러분, 아, 이제는 잘 돼 봐야, 6개월 또는 1년 정도 연장시키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그거는 희망을 주는 치료예요. 치료 자체부터가 절망적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지를 뭐예요? 말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선택이야말로 뭐예요? 제대로 된 소위 요즘 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현대의학이 그것도 최첨단 현대의학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환자들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의 회복, 유전자의 변화만이 살 길인데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각 환자의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신 선택이야말로 어떤 선택이요? 탁월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러고 말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75%에서 끝내지 마시고 100% 유전자 켭시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선택들 중에 최고의 선택,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와! 이렇게 해야죠. 우와! 이렇게. 네. 이 순간이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고 이것이 가장 탁월한 치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병원 안 가고 뉴스타트에 온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라 천만의 말씀. 예. 아,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는 무슨 치료 방법밖에는 선택할 게 없다. 병원 치료밖에는 선택할 게 없고 다른 거 하는 거는 뭐요? 방치하는 거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병원 가서 입원실에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 아침에 스트레칭 안 해도 되고, 운동 안 해도 뭐요? 되고. 이런 선택. 그리고 몸에 약 들어오는 건 전부 내 T세포 뭐요? 다 죽이고. 그 희한한 선택이네요? 그게 병 나을 수 있는 선택입니까? 아니죠. 예. 네. 와서, 이제 맨날 흰밥 먹다가 현미밥 먹고, 예? 네? 기름진 짜고 매콤한 그런, 예? 건강에 나쁜, 예? 이제 건강식이 아닌 식사를 하다가 이제 건강식이 들어가시고, 맑은 공기에다가, 예?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여러분, 이 스트레칭이란 것도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시기로 선택을 할까? 안 하기로 선택할까?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안 하기로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쩌니까 이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나오신 분은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들었죠? 예. 네. 뭐예요? 왜 스트레칭 해요? 자, 여러분. 정상세포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부딪히면 그 비정상적인 환경이라도 그런 환경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악바리로 변질된다 그랬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 공급되어야 할 것이 사실은 분위기입니다. 스트레칭 분위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분위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산소의 공급이에요. 산소의 공급. 세포 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산소의 공급 통로는 뭐예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서 퍼져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 우리 심장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꾸 협심증이 심하다. 협심증이란 게 뭐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이렇게 돼요. 아, 답답해지고 막 아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심장, 그 혈관 조영술 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혈관 다 괜찮아? 그거는 무슨 혈관? 눈에 보이는 혈관은 괜찮아요. 근데 모세 혈관은 뭐예요? 가늘어서,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은 무슨 핏줄이라고 그래요? 실핏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이 실핏줄, 이 모세혈관에 딱 접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 공급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여러분, 지금 대개 사람들이 자기 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자꾸 어떻게 줄이고 있습니다. 뭐 안 하면 줄어? 운동 안 하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주냐 하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 삼겹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리고 튀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이 모세혈, 이 피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네? 예,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 끈적끈적해지면, 여러분, 요게 이제 모세혈관 벽입니다. 모세혈관. 그리고 이 모세혈관 아니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이게 적혈구인데 삼겹살 먹고 나면 금방 한 10분 내지 15분 후에 적혈구들이 이렇게 됩니다. 끈적거려서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세포들이 산소 공급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혀. 막히면은, 막혔던 모세혈관, 이게 너무 자주 막히면 점점 어떻게? 모세혈관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참 놀라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겹살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 계속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 참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어쩌냐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 피가 맑아졌어.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따로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적혈구들이 쉽게 쫙 통과하니까 세포의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가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 분위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을 하려면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운동이 모세혈관을 다 발달시키긴 하지만은, 운동 중에 특히, 모세혈관의 발달을 엄두에 두고 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해? 그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이란 말은 땡긴다는 말. 고무줄 땡기듯이 땡긴다.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땡겨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안 땡기던 근육. 하루 종일 안 땡기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옆구리 근육 잘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땡겨 주면 이 옆구리 근육도 이렇게 해서 이 뒷다리 근육의 모세혈관들이 쫙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모세혈관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각종 세포에게 산소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운동 안 하죠. 운동 안 하는 데다가 맨날 삼겹살 먹고 뭐 기름진 음식 먹고 이렇게 해보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져 가지고 여러분 세포들이 산소를 못 받아 공급을 못 받아. 그러면 몸이 불편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뻑적지근하고 골이 띵하고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된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봐도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 산소가 없으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대단히 나쁘지만, 산소 공급 못 받는 스트레스는요, 이거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관지 전식을 옛날에 알아봐서 아는데, 막 숨이 차서 막 죽을 지경이야. 이런데,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 씨 살아. 그 세포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오염된 환경 속에서, 공기 속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금방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암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상세포보다는 더 잘 견뎌내요. 그래서 악바리 세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뉴 스타트를 시작하신 김에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이제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 3, 4일만 착실히 너무 세게 너무 심하게도 하지 마세요. 딱 시키는 대로만 적당히 탁 해 가시면 여러분 온 뭐예요? 정신도 맑아지고 이 온 몸의 근육 이게 모세혈관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해서 가뿐해질 몸이 예 그러면서 온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심지어 암 세포들마저도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산소가 충분히 오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되겠네 짐 싸서 돌아가도 정상 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네.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러분 암도 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세요. 아 모르니까 멍하다가 아니까 뭐예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기다. 아, 그런데 뭐를 알아도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 어떻게 돼?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알아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내 유전자를 꺼버리더라. 그럴 때는 모르는 게 약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알면은 유전자가 켜지고, 뭐를 알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은 뭐가 빠진다는 말입니까? 힘 빠진다는 얘기야. 힘 빠진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이 기가 어떻게 된다?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나 원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다. 네. 죽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을 뭐예요? 안 하겠다. 왜?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다 뭐예요? 꺼진다. 꺼진다면 네. 죽은 사람의 세포 속에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네. 그래서 다 참 기가 막혀 죽겠어. 하루 종일 허구한 날.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 속에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까지도 어떻게? 다 꺼져.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 소화도 잘 안 돼. 소화도 잘 안 되면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걸리고 엔돌핀 유전자까지도 꺼지면 뭐예요? 우울증에 꺼지고, 예, 네.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지면 불면증에 걸리고, 예, 네. 모든 마음의 병이건 그것이 몸의 병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전자가 꺼진 병이고 유전자가 꺼진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힘의 공급, 분위기가 나빠졌어. 기가 뭐예요? 막혔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야,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낫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라는 것이 뭐예요? 진실이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뭐 우리를 사랑하셔. 유전자 꺼져요, 켜져요, 켜지지.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또 한 쌍둥이는 뭐요? 아, 그때 보니까 뭐 꾀병만 부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지. 그 우울증 걸린 애는 거짓을 그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엇을 믿은 거예요? 거짓을 믿은 거야. 진실은 걔들의 엄마는 걔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진실을 알면 유전자는 어떻게 켜져?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도 병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선택을 하면,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면, 유전자가 그 길을 받아서 다시 회복해서 나도 치유될 수, 뭐예요? 있구나라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알고 그것을 믿으면 유전자는 그러면 그 진실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 속에 있는 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나는 치유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흔히들 하는 말, 뭐 지금까지 재발을 벌써 두 번이나 하고 이랬다면 낫는 것은 불가능하고 약을 바꿔서 다시 치료해봐야 뭐 한 6개월 내지 1년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진실 빼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 생각에는 뭐예요? 완치될 수는 없다.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인데. 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환경의 변화와, 그렇죠? 이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은 외면해버리고 네.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새로운 약으로. 그래서 잘 되면 뭐예요? 수명은 어느 정도 연장될 수 있다. 네. 그런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힘은 이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실 속에 있어. 그렇죠? 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면 힘이 나. 왜? 진실 속에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면? 선. 네. 누가 나한테 선을 베푼? 감사해요, 안 해요? 고마워. 여러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감사하다를 느끼는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암에 걸려서 억울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유전자 꺼져버려. 아, 이때까지 사는 것도 뭐예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제일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는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보고 뉴스타트 가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고맙구나. 그런데 누가 나를 가보라 그러진 않았는데 희한하게 우연히 인터넷을 찾고 있다 보니까 어? 이상구 박사 강의가 있어? 들어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럼 그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그 우연을 만나게 해주신 마, 하나님이랄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와서 강의를 듣고 선택대로 해보니까, 이야, 이거는 병 낫는 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뭐예요? 내가 병 낫고 살아가는 그 길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거구나. 너무너무나 뭐예요? 암 걸린 게 뭐예요? 고맙다. 그건 너무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여러분, 오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까지는 안 갔지만은, 뉴스타트에 점점, 뉴스타트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서 배우게 되면, 그때 암 걸렸던 게 뭐예요? 이야, 그때 암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인생의 맛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암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뭐예요? 암 낫고 나니까 더 건강해졌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아시겠죠?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야, 이것은 진실이구나. 야, 너무나 감사하다. 예. 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알면, 자, 진실을 알면 힘을 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 다음에, 아, 감사하구나. 를 알면, 선을 알면 그 선 속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속에? 아, 미. 크, 정말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아,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 이상은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분이 계세요.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살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 또 너무너무 바쁘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니까, 그 아름다운 봄철에 그렇게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응.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받고 집에를 탁 갔는데, 그 12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탁 열어보니까,
아, 벚꽃이 쫙 피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내가 아름다운 줄도 뭐예요?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모르고 살았고 드디어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 힘 받기 시작할까 안 할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바로 한 이틀 후에 그 벚꽃이 질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 하나님,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 내년에 한 번만 더 벚꽃 피기 시작할 때부터 질 때까지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1년만 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선미를 모르고 살아. 즉, 뭐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 뭐 하는데 바빴어? 돈벌이에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만 몰두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어,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내년 봄에, 이 아름다운 벚꽃을 다시 한번 보고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예? 네? 누가 뉴스타트에 가보라 그랬어요. 그 집분이 왔어요. 3개월 후에. 그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 그리고 뭘 깨달았게? 자기가 내년 한 번만 더, 그 벚꽃의 아름다움을 뭐예요? 그걸 알게 됐어. 그 알게 된 것이 바로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지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하여 진실을 배우니까 진실로부터도 자기가 힘을 받고 있고, 아, 그 벚꽃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고맙고, 와, 이렇게 되니까 이 자기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자기 암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요? 하게 되니까 힘나 안 나? 그분이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수 회장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가끔 오세요. 여기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 주시는데 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분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여러분 6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6개월이 있고요. 2년 6개월이 있고요. 그래서 병원서 6개월이라고 해서 그 6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 6개월은 그 병원서 얘기한 6개월하고 달라. 그거는 뭐예요? 25년 6개월도 될 수
있는 그런 6개월을 여러분은 선택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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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나요, 안 나요? 그 이 힘, 이 강의실의 분위기, 이 뉴 스타트 센터의 분위기,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다른 거 찾아봐야. 여러분 속을 유전자 망가뜨리고 끄기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엉뚱하게 가시지 뭐예요?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힘의 이 본질이 진, 선, 미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병이라 그럴 때 아는 그걸 알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거는 뭐를 알면 그렇게 될까? 자, 진실을 알면 유전자 켜진다. 뭐를 알면 유전자는 꺼진다? 거짓이죠. 예. 뭐? 그 자식 나를 속였다고? 꺼져 안 꺼져요? 야, 이 자식이 거짓말했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면 힘나. 거짓. 그러니까 이 진선미의 반대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야, 그 자식이 그렇게 악해? 또 너무너무 악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안 해? 유전자 꺼져야 안 꺼져요? 예. 하다는 것을 알면 꺼져요. 예. 네. 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 유전자가 너무 많이 꺼져서 큰일이에요. 예. 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렇죠? 이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유전자 참 켜지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될 수 있는데 그거 들어봐야 유전자만 꺼지는 거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알았다고 해서 내가 벗고 나와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어떻게 열심히 하자. 왜? 여러분 이런 유전자 켜는 강의를 하는데 맨날 유전자 끄는 소식만 들으면 이거 참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 야, 그 참 선행을 했구나. 그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분 나쁜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 연속극 켜놔봐야 뉴스 틀어도 유전자 다 꺼지는데 또 연속극 틀면 뭐예요? 아, 전년이 저 나쁜 년. 그 유전자 다 꺼져. 나쁘다는 걸 알아. 악하다. 예. 네. 그래서 아름답구나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에 꺾고 메시고 온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속에서 이제 사로잡혀서 살지를 뭐예요? 마시라. 여러분의 정말 이 뉴스타트의 한순간은 굉장히 귀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세포 안에 분위기를 정말 이 진선미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면 이 진선미와 사랑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진실한 것, 너무너무나 뭐예요? 선한 것,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진실된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진실해야죠. 예. 아. 그 다음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이 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야. 아, 여러분, 요즘, 아, 우리 집 사람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옆에서, 아, 이제 보는데 제가, 야, 제가 팬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팬. 예. 그 친구만 나오면 저도 앉아서 봐. 끝내주게 잘해, 노래를. 제가 완전히 팬이 돼버려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봤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정동원이야.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도 안 잊어버린대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른 노래가 그게 뭐냐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불렀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야, 저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이란 노래 가사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노래 가사를 다 외우게 됐어. 정동원이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물었어. 너는 사랑이 뭐냐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동원이 하는 말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 비슷해. 네. 그 노래 가사에 보니까 왜 눈물의 씨앗이 되냐고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언젠가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막 그 녀석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막 심사위원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감정 표현이 막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랑은 괴로운 사랑이요. 그래서 결국 이놈의 사랑을 내가 왜 했냐? 라는 노래도 있죠. 사랑. 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검은 장갑이란 노래였어. 그것도 뭐 알고 보니까 가사가 뭐예요? 이별하는 노래야. Goodbye 하며 내 믿는 손 검은 장갑 긴 손 굿바이 하자. 우리 헤어지자. 다 고통스러워. 유전자 다 꺼진 노래.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분위기는 다 유전자를 끕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하고 싸우는 것을 세파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좋은 분위기, 진선미의 분위기. 그래서 가장 진실한 것도 사랑이요. 가장 선한 것도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랑인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부어서 진 조금 붓고 선 붓고 미 부어서 섞어가지고 무슨 맛이 날까? 사랑 맛이 납니다. 이야 사랑 맛이 나면 이야 이게 사랑 맛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최고로 힘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지금 그거를 목표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지금 모든 강의가 지금 이 사랑 맛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그 힘. 그 최고 힘을 받으면 유전자가 회복되지 뭐예요?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 여러분. 정말 이 힘으로 이 생, 그래서 이 힘을 받으면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팍 꺼졌던 유전자들 켜지면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여기 오셨던 간에 유전자들은 회복이 돼서 놀라운 뉴 스타트의 치유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세게. 자, 뉴 스타트의 치유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